사실 이제 들어오고 나서부터 승현이랑 석철이 형뿐만 아니라 저희도 모두 어리기 때문에 서로 뭐 다툼도 있고 말썽도 있고 그러면서 저희끼리 이렇게 되게 끈끈하게 네, 잘 올라왔다고 생각했고 최근에 제 SNS 보시면 석철이 형이랑 승현이랑 같이 동물원도 가고 롯데월드에서 좀 재밌게 노는 사진도 올렸었는데 이 소식을 이렇게 고소를 할 줄은 저희는 아예 모르고 있던 상태고요. 이렇게 갑작스럽게 사건이 터져가지고 도대체 왜 이런 판단을 했고 왜 이렇게 상황이 벌어졌는지 지금도 아직 이해가 좀안 되고 많이 화가 좀 납니다. 일단 제가 그 기자회견을 한다는 걸 알았을 때가 아마 오후 12시 정도였는데 제가 그날 학교 가기 전에 늦잠을 한번 잤었어요. 그래서 늦잠을 자서 아 오늘 늦게 일어났다 학교 지각했네 빨리 가야지 하고 학교에 갈 생각으로 휴대폰을 딱 봤는데 친구들한테 문자가 와 있더라고요. 야 이거 기사가 났다. 근데 막 더이스라이트 폭행 김창완 회장의 교사 폭행 교사 방조 문영일 PD의 폭행 그리고 석철이가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렇게 자기가 멤버들의 대표로 나와서 이렇게 말했다 나는 이렇게 고발했다 이렇게 말했는데 너무 뭐랄까 좀 배신감이 들더라고요 좀 아니 우리랑 상의 한마디도 한 적도 없으면서 자기가 더이스라이트의 리더고 더이스라이트의 대표로 나와서 이렇게 고발을 한다고 말을 하고 그다음에 또 가장 어이가 없었던 게 기타줄로 목을 감아서 살해 협박? 협박을 하려고 했다고 했는데 사실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저희가 위플래시라는 영화를 보고 이렇게 우진이가 석철이한테 장난을 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석철이가 위플래시에서 막 목에 줄 감고 드럼도 치던데 하면서 자기 스스로 목에 이렇게 기타 케이블을 감아서 이렇게 땡겨보라고 했고 그다음에 그걸 같이 연습을 하던 문영일 PD님이 이렇게 그렇게 목이 졸라서 압박을 가할 정도로 땡긴 적도 없고 그냥 살짝살짝씩 땡기면서 장난을 치고 모두가 즐겁게 행복하게 연습을 하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그런 시간이 이렇게 막 지옥의 연습 시간처럼 그렇게 왜곡돼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식되고 있다는 게 너무 슬펐습니다. 정상화씨도 뭐 한마디 해주세요. 네, 이제 저희가 앞서 말했던 것처럼 저희는 아예 모르고 있던 상태였고 그렇게 인터뷰를 하고 석철이 형이 이제 기자회견을 열고 그러면서 이제 말을 하는 걸 보고 참 뭐라 그래야 할까요? 이렇게 흔히 말해 배신감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보기에 3년 동안 석철형과 승현이는 회장님을 정말 잘 따랐었고 같이 밥도 먹고 같이 회장님 집 가서 자기도 하고 영화도 보고 진짜 석철형은 심지어 자기 SNS에 자발적으로 막내 제2의 아버지는 김창완 회장님이다. 그리고 저희 설레임 앨범이 나왔을 때 앨범에다가도 회장님에게 따로 편지를 써드리면서 그렇게까지 했는데 이렇게 한순간에 훅 돌아서서 그렇게 다 장악을 해버리니까 사실 저희도 말하고 싶었고 했지만 들어줄 수가 없는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좀 많이 참담했고 지금도 생각하니까 좀 많이 억울하고 화가 좀 납니다.